박문진이 MBC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박성재 사장의 스피커 셀프 PPL에 따른 배임 의혹 들어보셨죠? 박성재 사장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박문진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비리라고 지금 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른 부분 잘 모르시더니. 네, 권태선 이사장님. 네. 박문진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대주주로 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 해임 권한은 물론이고요.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가 있죠. 네. 네. 먼저 그 MBC가 최대 주주인 곳이 지역 MBC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네. MBC 고위 관계자에게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 드리면 지역 MBC의 투자를 박문진이 직접 감사할 수는 없지만 MBC 본사가 대주주로서 권한 행사가 적절했는지 계열사인 지역 MBC 경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심지어 필요하면 MBC 본사가 지역 MBC를 감사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박문진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안에는 사실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에 네, 태양광 대해서는 잘못된 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 MBC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제가 물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한 겁니다. 이 외에 박문진이 MBC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박성재 사장의 스피커 셀프 PPL에 따른 배임 의혹 들어보셨죠? 제가 사진을 들고 오면 또 PPL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네, 알 거예요. 2021년 12월 18일에 방송이 됐습니다. 놀면 뭐하니에서 MBC 박성재 사장이 디자인 특허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개당 1200만 원의 상당의 스피커가 정식 협찬 계약이나 간접 광고 계약도 없이 약 6분간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수천만 원대로 알려진 PPL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박성재 사장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개발 및 제작해서 특허청에서 스피커 디자인과 상표 등록까지 받았고 또 현재는 대표직에서 그만뒀다고 하나 퇴임 후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비칠 정도로 개인적 애착을 갖고 있는 이익 충돌을 넘어서 현재 박 사장은 배임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네. 이 논란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박문진에 확인해 보니까 별도로 논의하거나 진상조사를 하거나 또는 MBC의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사장의 자격으로 박성재 사장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최고 경영자의 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박문진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충격적이네요. 그 비리라고 지금 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다 된 거고요.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네, 왜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른 부분 잘 모르시더니. 아니 이거는 국민 신뢰가 하락하고 구성원들의 동요되는 사태를 막지는 못할 망정. 박문진 직무유기 넘어서 비리사장 비호하는 거 의심됩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면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음을 박문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박문진 차원에서 어떤 진상조사해서 국민께 사실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장 해임은 물론이고 피해를 본 MBC와 국민을 대신해서 박문진이 직접 박 사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박성재 사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성재 사장이 이 스피커를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스피커를 기증한 것이고 그러면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더 큰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피커 공짜 그 PPL 의혹의 촬영 장소가 강남 스마트센터 6층 이른바 마스터 클립이라는 곳인데요. 엊그제 이곳에 대한 박성재 사장의 또 다른 사유화 의혹 제기된 건 알고 계시죠? 강남 사옥 최상층인 이곳에
그 VIP 접대용 공간을 마련을 해서 술집과 좀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사장이 이곳에서 야간에 VIP 인사들에게 빈번하게 술 접대했다. 이때 논란이 된 그 고액의 스피커를 매우 크게 틀어놓고 높은 출력에서도 악기별 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 모르십니까? 아, 제가 그 스마트 센터 6층에는 가봤습니다. 거기가 뭐 술집처럼 차려놓은 것은 아니고, 미니 바텐다 인테리어 되어 있다는데 그게 아니, 거짓인가요? 미니 바는 있습니다. 미니 바, 네. 공영방송사 사장이 방송사 건물을 야간에 그 술점 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외부 인사와 VIP 초대해서 자기가 만든 오디오 틀어주고 오디오 홍보했다는 것인데. 아, 저 박성재 사장은 그 오디오 회사에 대해서 전혀 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오디오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6층에 있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방문진은 사실 파악을 한 겁니까? 예, 광고주들을 접대하는 장소로. 그러니까 진상조사 하셨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박성재 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스피커 공짜 PPL 의혹, 그 제기된 프로그램에서요. 예. 대기업 TV를 이용해서 또 다른 간접 광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시청자 사실상 속였던 거. 예, 그것은 뭐. 예,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를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방송사 내부에서도요. 해당 PPL 광고가 과도하다. 심의 보고서를 방송 전날 제출을 했어요. 근데 담당 PD 등이 이를 묵살을 하고 방송을 재개, 강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내부에서 제작진에 대한 어떤 징계도 내린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당 프로는 제작비 전용이 있었다는 내부 진술까지 있어요. 박성재 사장. 예,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불리한 거는 모르십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기 네, 사실 확인과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방심위에서 이미 제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알면서도 방치한 부분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걸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감에서 질의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는 한 겁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잘 안 들리시는 겁니까? 아니, TV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아니, 대기업 TV 관련된 TV 지금 아니,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정말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선 방식이 하겠는데요. 우선 향후 조치 방식하고 그 간단한 상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국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예.